자, 이제 꼴랑 JSP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만 꼴랑 찍는 JSP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서블릿에서 데이터 받았고, 이제 메시지 컨트롤러, 아작스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시지를 저희가 메시지라는 칸, CNT라는 것을 만들었고, 메시지 컨트롤 서비스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행하시는데, 이제 아이디를 바로 집어넣는 걸로 짰습니다. 짰고, 아작스의 new 메시지 카운트를 만들어라. 누르겠습니다. 자, 아작스 여기 있죠. 아작스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JSP 파일을 만들 텐데, JSP를 만들 텐데 여기에 이제 그 메시지 지금 처리될 때 여기에 카운트죠. 여기 카운트에 해당되는 것을 만드시는데 파일 이름이 그 뉴 메시지 카운트입니다. JS 파일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new message count 쓰시고 엔터 치세요. 치시고 다른 거다 지우시고요. 지웁니다. 이게 공백 같은 거는 지우기 위해서 트림 이렇게 쓰면 되죠. 트림 써서 false를 true로 만들어 주시고요. 달러 중괄 열고 CNT를 딸랑 찍는 거예요. 이거. JSP 끝입니다. JSP는 카운트만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되셨죠? 찍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져와서 이제 요걸 호출해서 가져오는 걸 짜셔야 되겠죠? 가져와서 짜시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되시는데 어디서? 디폴트, 여기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서 짜라는 얘기죠. 여기서 짜보세요. 짜보시는데 달러 점 쓰시고 아작스 이렇게. 아작스 이렇게 쓰시고요.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어서 뭔가를 막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아작스를 어떻게 쓸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jQuery.com, jQuery.com에 아작스 쓰시는데 아작스라고 달러 아작스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달러 아작스 가로 열고 그다음에 중괄 열고 중괄 거 쓰시네요. 중괄 열고 중괄 걸 써라. 그래서 URL 뭐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속성값에 해당되는 건 쓰시면서 URL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다가 URL 땡땡이라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땡땡 쓰시고요. URL은 쓰시고요. 저희가 URL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만들어 놓은 거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슬래시 아작스 슬래시 아작스 슬래시 뉴 메시지 카운트 점 2입니다. 점 2. 메시지죠. 점 2. 됐죠? 아작스 컨트롤 해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슬래시 아작스 그다음에 이쪽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슬래시 뉴 메시지 카운트 점 2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아, 중괄 열고 쓰라 했는데 중괄 열고 안 썼네요. 중괄 열고 쓰시고 중괄 닫고를 이렇게 써주세요. 여기다가 중괄 닫고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 콤마 치시고요. 엔터 치시고요. 이제 success 땡땡 쓰시고요. 펑션 실행한다. 가로 열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CNT가 여기 나와요. 데이터가 여기 나옵니다. 그냥 데이터로 쓸게요. 데이터 쓰시고요.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서버에서 성공을 하면 데이터를 이쪽에다 넣어줘요. 이게 JSP에서 나왔던 CNT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CNT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들어오게 되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달러 가르고 짱도배 찍고요. 샵 저희가 카운트 세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게 배지를 만들어 놨어요. 배지를 만들어서 여기 있죠? 배지 New Message Count. New Message Count 라는 걸 찾은 다음에요. 찾습니다. 찾으세요. 거기다가 점 데이터 부분을 집어넣는다. 집어넣다가 TXT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텍스트 괄호 열고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는다.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집어넣는다. 되셨나요? 예, 숫자 1이죠. 숫자 1. 자,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제 입장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는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뭘 하고 냈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오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널 포인트 이셉션. 어디가 널 포인트냐면 컨트롤러의 44번째 줄. 44번째 줄인데 뭐가 널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해서 썼는데 요 중에서 뭐가 널이에요. 아, 로그인을 안 했네요. 로그인.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 로그인. 그래서 권한 처리해서 막으면 좋은데 로그인을 안 했어요.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테스트 쓰시고요. 1111 로그인. 로그인해서 썼더니 여기 보세요. 1로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10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바뀌었다. 예, 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바뀌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되셨나요? 예. 아까 전에 저희가 써놓을 때 여기 보세요. 써놓을 때 여기 요 지금 데컬레이터 데 디폴트 데컬레이터 JSP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써놓을 때 그냥 여기 10으로 써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10 써놨잖아요. 10. 그죠? 예, 10 써놨는데 저희 서버에 갔다 와서 1을 가져온 거죠. 1을 가져와서 여기서 1을 세팅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1을 세팅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